증산상제님의 태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이 남긴 자료가 현무경을 포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자세한 증표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태을주를 보면 태을주 큰 새에게 그러니까 이게 태자는 예, 큰 태자입니다. 근데 여기 잠을 점을 찍었는데 이큰 대자도 크다는 뜻이고 큰 태자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을 굳이 찍어서 큰 태자를 쓴 것은 점은 판문점을 뜻하는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땐 판문점의 큰 새에게 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판문점의 큰 새의 38선,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판문점에 새로운, 그 판문점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제 오식으로 한 분이 깃들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감춘 그 자리를 찾아서 근리 재림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반도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고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를 밝게 보셔야 합니다. 이큰 새의 뜻은 격암 남사고 연수에 보면 궁궁을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일컫는 을을 세 을자를 드러냈습니다. 을을은 이 불교의 만자 이 스와스티코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와스티코의 도형을 가지고 오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도형이 바로 이 다윗의 별과 만자, 불교의 만자가 결합돼서 이한 문양으로 나타낸 것이 이것이 근본된 진리의 문양입니다. 이 뜻은 우주는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또 우주에 있는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가운데 만자는 물질의 순환성을 뜻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물질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태울주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훔치는 입딱 벌리고 소가 울다 이런 뜻입니다. 입딱 벌리고 소가 울다. 이것은 발성 명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태울주를 그냥 계속 외워서 읊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을 바르게 가르쳐 드리니 이 뜻대로 따라서 임해야 합니다. 입딱 벌리고 소가 울다. 입딱 벌리고 소가 울다. 발성 명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또 줄까? 태을 천상 원군 훔리치 야도래 훔리 합리 사파하. 이것을 보면 판문점의 큰 새는 하늘 위 으뜸의 임금이다. 입딱 벌리고 소 울음소리 나는 입구 예수의 도읍으로 오라. 이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자리가 바로 아리랑 봉산 부지 내에 있는 초평도입니다. 이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이 초평도를 자세히 보면은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찻잔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바로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죠. 그래서 이 지경을 보라 이겁니다. 이 지경으로 오라 이런 뜻이죠. 흠니 함니 사파하 입 딱 벌리고 소리치며 다문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칠 함, 다물 함, 소리치며 다문다. 입 딱 벌리고 소리쳤다가 다시 다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발성명상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성명상 소리가 바로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소리입니다. 입 딱 벌리고 아, 이렇게 입 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을 서서히 다물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름소리 같다고 같이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바로 흠니 흠니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사파하 춤춘다 할머니 꾸짖는다 노래 노래한다. 이 할머니가 춤춘다는 얘기는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이제 다시 회춘하게 됩니다. 18세의 나이로 다시 회춘을 해서 이제 영생의 바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할머니가 이제 회춘의 그 기쁨을 안고 춤추고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사파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를 밝게 보셔야 합니다. 이 증산도에 대해서도 이 시루증자, 내산자, 길도자, 이 시루증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은 기와와자가 나옵니다. 이건 거듭증자죠. 산처럼 생긴 기와장이 거듭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증산도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루증자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시루증자를 파쇄를 하면은 바로 이 무언의 심벌 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을 보면은 기와장이죠. 산처럼 생긴 기와장입니다. 이 산처럼 생긴 기와장이 거듭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다윗의 별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별 모양, 이 만자가 겹쳐진 것, 이것이 바로 이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38선의 그 자도, 야리랑 동산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초평도가 있는데, 그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펼칠 성배입니다. 아, 예수님은 기독교로 따지면은 예수님이지만은 또 불교로 따지면은 미륵불이고 증산도 대순진리교 계통으로 따지면은 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보사명 서신사명이 있죠. 바로 그 불교에서는 쌍미륵불을 일컫고 이 증산 대순진륙에서는 서신사명과 수호사명을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인입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현무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현무경을 보면은 이 현무경은 한반도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한반도를 그리고 여기 휴전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밑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못을 박았는데 이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못의 의미는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초평도에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현무경을 이 초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상의 이제 초평도 모양인데, 잔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초평도를 그린 현무경을 보면은, 바로 이 초평도와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생겼죠. 반쪽을 그린 겁니다. 초평도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는, 요것은 삼수변에 적을 소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여기는 새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새를 그린 것입니다. 오새를 그려서, 여긴 매산자를 써서 섬도자를 썼습니다.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들어있는데, 모래로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모래로 된 섬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평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8선 4대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또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낙원에 살게 됩니다. 이 생명록에 등록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방법은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물심양면으로 있는 영향을 가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자격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리를 지루하고 이에 따라 임해야 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한반도, 이 휴전선에 남북으로다가 중첩해서 이렇게 아리랑 동산이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300km평방미터, 남쪽으로 돼 있는 것이 300km평방미터, 면적도 비슷합니다. 합해가지고서는 600km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지를 남북의 정부로부터 취해복권지로도 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이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이제 시추지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조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죠. 세계 정부 시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자체만 보더라도 바로 천자의 마패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여기에는 삼족정, 세발 달린 솟이 있습니다. 삼족정. 이걸 화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증산도의 시루는, 떡시루는 여기다 걸어야지만이 떡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솟에다가 시루를 걸어야지만이, 떡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증산도는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도통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가 있고, 닭이 있습니다. 이걸 그림을 나눠서 보면은 자세하게 보이는데, 세발 달린 솟이 있고, 하나, 둘, 셋, 세발 달린 솟이 있고, 토끼가 여기 있고, 토끼 귀가 있고, 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닭 부리가 있고, 닭 벼슬, 닭머리, 닭이 있습니다. 토끼와 닭을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토끼는 동방에서 오는 미륵을 뜻하는 것이고,
예, 닭은 서방의 미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동방에는 십이지간을 쓰기 때문에 토끼띠에 태어난 그 태어났다 하고 이제 그 예, 띠로다가 이제 십이지간으로 나타냈고 닭은 서방의 그 프랑스에는 십이지간을 쓰지 않는데 그 나라의 국조가 바로 닭입니다. 프랑스는 국조가 닭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다른 이름이 불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가 나는 서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프랑스에서 부처가 한번 나서 이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미륵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미륵이 이렇게 도래를 했으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상시름판을 하니 이 상시름판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지만이 도통줄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제강서에 나오는 글인데 상제강서에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토끼가 있죠. 앉아서 코가 이쪽에 있으니까 닭을 향하고 있죠.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우절의 부처이다. 예우절의 부처로다가 고개를 숙이고 서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만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다 깨달음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제님의 오선유기도 그림인데 여기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선유기도의 그림을 보면 오선유기도 전의 신선의 둘레 신선선자를 썼죠. 신선의 둘레 저 저울 때그그 저울 때 그림이다. 이제 아리랑 동산은 저울 때입니다. 공평한 저울대로 인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제 저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분란을 막고 이제 인류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저울대가 되는 것이죠. 천지 지주장 하늘이 땅으로 가는 주의 베품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와 베푸는 이제 베품이다 이런 뜻이죠. 사물치수창 여자 광대머리가 사물을 헤아려 간다. 이 상투머리에 말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이 이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세 성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음양지발각, 음양의 궁이 또 함께 가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에도 이 발자를 보면 가다, 궁이 함께 또 여기서도 이 다윗의 별을 나타내는 문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이 이것이 바로 근본의 진리입니다. 이 우주가 만 처음에 뭐 생겨났다고 그랬는데 우주는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영원히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도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인사각지 사람이 이를 세게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와 이를 세게 가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네 개씩 네 가지 바른 정의를 말하면 첫째가 비폭력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비폭력만이 인류를 평화의 낙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모두가 지금 자신의 말을 드높인다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인류를 이끌 수 있는 그 지성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소수의 지성적인 사람들의 말을 따를 때 인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렴은 어리석은 제도입니다. 천재정치, 바로 그렇습니다. 인류의 의식에 의한 이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치가 펼쳐져야 합니다. 권력에 의한 정치는 항상 다툼과 시시비비가 분분할 뿐입니다. 이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치가 펼쳐져야 합니다. 베풀매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에 있어서, 의식사회에 있어서 절대 복지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게 먹고 살고 의료의 혜택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불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불안을 느낀다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옳은 것 네 가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 바로 이 아홉 발성 명상, 소름쓰리 발성 명상, 이 훔치훔치가 바로 이제 자신의 의식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몽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기, 과학.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시대는 바로 과학을 의미하는 시대로서 과학으로 모든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과학으로 깨달아 밝아지게 됩니다. 이 과학적 생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대상을 놓고도 그 나타내는 시각이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것을 이지시하고 외면시할 게 아니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생무류,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있다. 한 날의 십승의 달로 숨쉼이 거듭있다 무성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영생의 바늘에 들게 되어 이제 영생의 낙원에 아름다움을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의통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의통은 바로 이 병을 치료하는 그 방법이 의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길이 의통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가 진리의 길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또 영생불사로 이르는 그 자격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원 의자를 자세히 보면은 이것을 파쇄해서 보면은 여기에도 상자방이 나옵니다. 상자방이 있고 화살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자가 있고 거듭되다. 이 안속괴자는 거듭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모양. 그래서 상자로 된 화살표가 거듭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다윗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의통의자에서도 이 다윗의 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당유자가 있고 또 선역서가 됩니다. 서쪽에서 닭의 나라, 예, 서쪽의 닭의 나라 프랑스죠. 프랑스가 국조가 닭입니다. 또 다른 말로 단 불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쪽에서 부처가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사명 그렇게 일컬은 것입니다. 서신사명, 수부사명은 바로 서쪽에서 나는 신, 또 이 수부사명, 이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오는 그 사명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통의자는 예, 이 의통의자의 전체적인 뜻을 보면은 프랑스 사람이 상자로 된 화살표가 겹쳐진 심벌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따를 때 바로 의통, 모든 질병을 면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 통자를 보면은 실사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예, 이른다. 어진 사람이 이른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실은 인터넷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지금 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 이렇게 이제 의통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쌍미륵 예, 이때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해서 알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 이렇게 구원자가 왔음을 알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열리를 뒤로 하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 하루가 급하게 이에 따라 이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급한 일입니다. 예, 진인이 나와 포교할 때 예, 진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는데 도덕군자도 따라 나오느니라. 내 일은 판 밖에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니 혼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소련이라. 중앙은 아동도라, 아리랑 동산의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이 이제 인류 구원의 최종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태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판 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지금 현재 증산 상제님의 계통 예, 그 종파에서는 인류 구원을 이끌 수 있는 분이 나올 수가 없고 판 밖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 밖에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판 밖은 바로 이 대순진 그러니까 상제님이 펼치신 그 종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판 밖에 다른 판 밖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세 미륵 출현을 이렇게 알리는데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낙원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물심양면으로 있는 역량을 다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